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하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mas the Activist. 토마스란 이름은 또 무엇일까요? 활동가인, 그렇죠. 토마스인데요. 바로 안중근의 세례명이라고 하네요. Anjung-gun was a famous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right? What kind of activist?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안중근은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입니다. After being baptized, 세례를 받은 후에 he also went by the Catholic name Thomas. 자, 그런 이름으로 불리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카톨릭 세례명인 토마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In Shanghai, An learned from a French priest. 세례를 받고 프랑스 신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상해에서 말이죠. He realized how important school was and returned to Korea to run two private schools. 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정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안중근 의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두 개의 사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죠. Later on pledged to kill pro-Japanese collaborators.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중근 의사는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친일파라고 하죠. 프로라는 건 거기에 찬성한 입장이니까요. 친일 협력자들을 내가 정말 죽이겠다라고 자신의 그러니까 서약을 합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In 1909, An assassinated Japanese Prime Minister Ito Hirobumi at the Harbin Railway Station.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였습니다. 뭐 암살했다는 표현이죠. 안중근 was caught by Russian guards and went to prison. 그곳에서 있던 이제 러시아 가드들에 의해서 잡혀서요.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었는데요. He was executed on March 26th, 1910. 안타깝게도 1910년도 3월 26일에 사형을 당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crossword puzzle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An especially active, vigorous advocate of a cause, especially a political cause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대의명분이 되겠죠. 정말 이게 그냥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분과 대의를 위한 건데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에 그런 대의를 위해서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activist, 뭐 활동가, 무슨 운동가라는 표현이 되겠죠. Number two. Seize or capture, especially after pursuit. Sorry. 자, 이거를 막게 그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잡은 것이죠. 이거를 catch, right? 잡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Number three, 사로 세로 3번 되겠습니다. To give effect or force to a law, decree, judicial sentence, etc. 이게 무엇이냐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실시를 하는 것인데 법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법적인 그런 집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를 execute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다, 집행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To immerse in water or sprinkle or pour water on in a Christian rite of baptism. 자, 기독교의 어떤 세례 의식에서 물에다가 혹 잠근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세례를 주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그저 baptize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